지금 사가다 다운타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가 묵는 숙소고요. 그리고 주 교통수단은 역시 트라이시클. 이 사가다 지형의 특징이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소나무를 볼수 있어요. 지금 다 저기 소나무예요. 침엽수 나무를 볼수 있는 특징이 있고, 제가 긴팔을 입고 있거든요. 보통은 땀 빼고 살 빼려고 긴팔을 입고 다니는데, 추워서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한국 사람 분이 현지인들이 되게 춥다면서 호들갑 떨면서 긴팔 입는다고 그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좀 추운데요. 길은 너무 깨끗하고 뭐가 없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여기도 멋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되나? 여기가 사가다나 비스트로라는 식당이구나. 아까 투어할 때 얘기해줬던 그 가이드가 얘기한 커피 맛집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주문해서 나온 루아 커피입니다. 이런 풍경 보면서 먹는 거죠. 하지만 전 제일 맛있다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 하우스. 여기가 제일 맛있는 곳이라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 아. 피치언 is good. 파스타. 뭔? 필세? 아, 레드루스. 우리가 사가다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샵이라고 하던데. Which one is best? This is little little. 아. So you can select. 350ml 와인이 150페소예요. 5,000원? 근데 너무 맛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산토리니에서 먹었던 와인이 생각나는 와인입니다. 와, 여기다가 알아서 자기가 내고 체인지를 가져가면 돼요. 전 딱 150페소. 완전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그리고 밖에 비가 와서 그냥 여기서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스를 갖다 주겠다고 하시겠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레몬파이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몬파이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사가다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틀 동안 사가다에서 묵었던 객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런 객실에서 묵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막상 이틀 지내다 보니까 되게 괜찮았어요. 물도 잘 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네, 되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지내다가 갑니다. 여기서 잠깐 서서 그 야채를 구입합니다. 이 고산지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야채들은 그 일반적인 마닐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추라던가 상추 같은 것들은 쉽게 구입할 수 없고, 마닐라에서 구입할 경우에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필리핀 시골 여행 다니면 만날 수 있는 화장실의 풍경입니다. 제가 필리핀 시골에서 여행을 다닐 때 음식을 많이 안 먹는 이유가 바로 이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 많고 화장실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장트러블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기 마닐라 북쪽 여행을 하게 되면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대부분 이렇게 길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 저희 배에 타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샤오마이를 사 드시고 계십니다. 하나에 5페소 이것도 먹었습니다. 칠리 50 po yan. 어, 간장. 오케이. 아, 맛있겠죠?